안녕하세요. 뉴캐다리쌤입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왕따라는 아이들, 학생들 사이에 그런 단어나 행위가 존재를 할까요? 물론이죠. 미국에도 엄연히 bully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왕따라는 그런 단어 의미죠. 하물며 그 전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학교 다니면서 큰 귀와 귀, 그리고 이름 때문에 왕따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bullying은 왕따는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나라의 그 지역적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서울서부터 제주도까지의 왕따의 형식은 거의 비슷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왕따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지역이 왜 그러냐면 잘 사는 지역일수록 학군이 좋고 또 못 사는 지역일수록 또 학군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과 잘 사는 지역과에 있어서의 왕따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약간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왕따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 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왕따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요? 자, 왕따는 전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에는 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성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놀기에 급급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 왕따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왕따가 언제가 제일 많으냐? 12살서부터 18살까지가 왕따의 모습이 제일 많이 보여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왕따의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운동을 못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 경우, 그래서 굉장히 게으른 경우의 아이들, 그런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수가 굉장히 적은 아이들, 누군가가 얘기를 막 붙이더라도 그냥 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경우의 아이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침에 학교를 등교를 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안 쓰고 머리가 산발이 돼 있다거나 뭐 눈곱이 좀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침 흘린 자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의 아이들, 그래서 뭐 옷도 대충 입고 다니고 매일 입고 다니던,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세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게임 얘기 같은 경우가 특히 미국 아이들은 한국하고 똑같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시대에 뒤떨어져서 게임에 대한, 게임 이슈에 대한, 게임에 대한 어떤 흥미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아이들, 사실 생각보다 사소한 거지만 왕따를 당할 확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인 경우에는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외모가 허술할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핀 하나라도 굉장히 싼 거를 하고 다니는 경우, 아니면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들처럼 머리가 산발이 되고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올드 스타일, 옛날 엄마들이 입고 다닐 정도의 스타일로 옷을 옛날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그 다음에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 그래서 내 거야 라고 고집하면서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로움이 없는 애들, 그런 경우가 또 굉장히 왕따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애들,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대도시인 경우는 뚱뚱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이나 옷을 입고 다니는데 12살에서부터 18살이 되면,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이 되는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상한 문구를 크게 하고 다니는데 이해할 수 없거나 놀림을 당할 수 있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 아이들한테 왕따, 놀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공부를 못하는 경우, 그러니
아이들이 굉장히 액티비티하면서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못하는 건 관계가 없지만 사실 굉장히 캐릭터가 없는 경우, 뭐 특색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왕따들의 모습을 미국으로 이민을 온 부모들이 처음에 캐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말수가 적어지거나 또한 학교를 등교를 하거나 또 이제 픽업을 하고 드랍을 할 때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유독히 아이들 중에서 좋은 학군이나 잘 사는 동네에서는 내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차를 태우다 주고 차를 태우러 왔을 때 우리 집 차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릴 때쯤 돼가지고 시트에 앉아있던 애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제끼면서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자기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멀리 학교 바로 정문 앞에 내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픽업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아빠, 엄마 조금 멀리 세워줘 내가 글로 걸어갈게 이렇게 말하는 애들 사실 생각보다 학교 내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의 왕따를 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비교를 하자면 뭐 여러가지 나라의 정책이나 환경이 틀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왕따에 대한 법률과 규범 그리고 또한 그 엄격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왕따가 있다, 왕따의 느낌을 갖는다, 가해자가 있다, 피해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게 돼 있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를 캐치업,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Bullying Bill of Rights이라는 왕따 방지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알게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냐면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학교 내에서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심한 경우에는 접근금지법으로 해서 접근금지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거로서도 해결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 싶으면 바로 전학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조치가 미약하다고 학부모의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고 외부 제3의 기관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 학교는 징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학교 내에서도 불링이라는 왕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내가 조치를 취하고 방지를 해야 될까요? 사실 왕따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나이가 12살서부터 18살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실 왕따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왕따의 어떤 내가 대우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남자아이를 키운다 우리 부모가 그런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특히 운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육질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학교 내에서 어떤 운동이든 그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무조건 학교 교과 과정에 체육 시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 시간에 뭐 달리기서부터 뭐 축구, 농구, 배구 각종 스포츠를 뭐 짧게는 하게 되죠. 뭐 그러면서 전문인의 스포츠를 키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잘해서 중고등학교 때 교내에서 스포츠 활동을 잘하면 대학을 갈 때 가산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 남자아이들인 경우에는 한 가지라도 운동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소하기보다는 좀 키가 크고 또 등치도 조금 어느 정도 노멀하게 이상은 버텨줄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아이들이 함부로 애를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 놀림을 갖지 않습니다. 놀림의 형태는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뭐 수업 시간에 뭐 종이 쪽지를 해가지고 애 선생님이 안 보는 동안에 애한테 던진다든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애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쟤는 뭐뭐뭐라 그러면서 낄낄대고 약 올리는 경우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한 번씩 툭 치면서 지나가는 경우 사실 왕따를 시키는 그런 내의
부분은 교내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교내 뭐 화장실이라든지 외진 곳에서 아이들을 구타를 한다든지 폭력을 하는 경우는 사실 한국보다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watch out 하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게 돼 있는 게 선생님들의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아침 7시 반이나 8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2시 50분이나 3시면은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한국하고 다르게 뭐 자율학습이라든지 아침에 학교 등교해서 정시 수업시간 전에 수업시간이 있다든가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내에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왕따를 시킬 일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왕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왕따가 되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지난 영상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은 그 그룹 단위로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홈워크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왕따가 당하는 아이가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거나 소속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못 따라가는 부분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인성이 갖추어져야 될 나이에 왕따를 당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발론티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외부 활동을 해서 대학을 진학할 때에 가산점을 받고 좀 더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따를 당하는 확률은 미국이 한국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이 다인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 보이는 곳에서 인종편견이 약간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외모로서도 각기 다른 인종 색깔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왕따를 당할 확률은 이 불링에 대한 부분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지 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뉴저지는 점심을 부모가 싸줘야 됩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멸치를 싸가거나 김치만 싸가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거나 멸치 볶음을 먹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올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뭐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멸치를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봤을 때는 놀림감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애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처럼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거기 어떤 부분에서 왕따가 이루어지는지를 부모가 아셔야 됩니다. 자, 여자애들인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일 심하게 왕따를 당하는 것은 외모입니다. 그리고 K-POP이라든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연예인들, 가수들, 탤런트들 아니면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한테 인터넷을 못 보게 하시거나 TV 시청을 못 보게 하시는 것보다는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주말 같은 때에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정보력을 뒤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끔가다 보고서 습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인성 자체로 봤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차단만 하고 사는 것은 발전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자, 미국에서의 왕따, 한국에서의 왕따, 전세계적의 왕따, 학교 내에서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약간의 모습만 틀릴 뿐이죠.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학교와 학군과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오시는 그러한 결정의 50% 이상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해서 무리를 하면서 좋은 동네로 이사를 와서 내가 학교를 등록 지키고 애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에서 만족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재원으로 오시거나 유학을 오신 아이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언어적인 부분으로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고 culture, 문화적인 부분이나 미국 생활에 있어서의 그들이 삼고 있는 이슈와 행동 모습에 대한 부분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공백
기간 동안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으로 오셨다가도 여기에서 채 2년 3년 고등학교 과정의 중간까지 다니다가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부모들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이 봤습니다. 그렇고 또한 아이들이 그 상태가 돼서 다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에 적응력에 있어서 심하게 긴 시간을 거듭하면서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왕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미성년자에는 사춘기 기간도 충분히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다음에 사춘기 그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그 나의 모습의 고민과 또한 우울증과 외로움과 이런 부분에 빠져 있을 때 걔네들은 그 부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나서서 대화를 많이 해주고, 부모가 항상 네 옆에 있다, 내가 너 편이다, 너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씀과 행동으로서 아이들과 살아나가시는 게 왕따를 미국 내에서 발생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왕따의 유형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